한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문화미승만 전집의 발간을 시작하게 된 경과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04년 문왕께서 대한제국의 옥중에서 집필하시고 19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된 최초의 충만글 정치사상서인 독립정신 역주권과 영인법 그리고 한국 기독교 독립정신을 말살하고자 일제에 의해 자행되었던 배고인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자 1913년 하와이에서 출간한 한국교회 핍박 이 세 권으로 문화 미승만 전집 발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김일성 전집이나 박헌영 전집도 비치되어 열람되고 비춰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그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문화 미승만의 전집이 이제서나마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 일을 기독교계와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민간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서로 용서하라는 기독교 정신은 서로의 학문적, 정치적 이견을 초월해서 문화미승만 전집의 발간을 추동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6년 이교황제일교회 이교황 목사님과 크리스찬 포럼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의 이승만 전집 간행 취지에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최관철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강화도 문산교회의 교인들은 소중한 불씨와 같은 헌금을 최초로 모아 주셨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문화미승만전집발간위원회 이규학 위원장님과 연세대학교 김효학 총장님께서 엄기호 한기총 회장님의 중재로 전집발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주셨습니다. 2017년 9월 26일 바로 이 알림관에서 이승만전집발간위원회 창립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 양동자 하워드대학교 명예교수의 기도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1960년 4월 신흥대학, 현재 국립대학의 대모대장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건수 현혐의동맹재단 명예이사님께서 기금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전집 발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6일에는 역시 이 알랭관에서 군함의 탄신일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 전집 발간을 위한 기독인 대표 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마침 이 즈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새롭게 맡으신 신철식 회장께서 전집 발간이 기념사업회의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집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의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기념사업회 주최로 영동제일교회에서 탄신행사가 있었고 그 탄신행사에서 최초로 전집의 샘플을 헌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전문화부 장관과 임보길 대리 대표, 김영선 건국인연보급회 사무총장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와이 독립운동 기지와 인연이 깊은 인하대학교 총동문회의 큰 어르신 김현태 회장님께서도 첫 해부터 계속해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밖에 이승만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의 저작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만큼은 우리가 보존해야 한다는 뜻에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후원 속에 2018년 1월 5일 이화장에서 이인수, 이병구 두 유족 대표들과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사이에 문화미승만 저작에 대한 재산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997년에 문화의 유족께서는 연세대학교에 방대한 양의 문화재급 문서들을 기증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바로 오늘 문화미승만 전집 발간의 기초가 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1996년 최승옥 여사와 여기 앞에 계신 최승옥 여사님과 동생되시는 최병설 대표께서 문화미승만 연구를 위해 기증한 부암동 소재의 문화관은
전지 편찬이 시작된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학교 안에 이승만 관련 시설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연세대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가병 전임 총장과 김용학 현 총장, 그리고 유석춘 전임 원장, 김성호, 여인석, 한지학 운영위원들과 신현한 감사, 조경욱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등은 교내외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은암 이승만 전집 발간을 위해 2017년 11월 4일 개최된 제1차 편집 자문회 이후 이 책의 편집 편찬 체계, 표지 디자인, 번역 방식 등과 관련하여 유영익, 이주영, 신봉룡, 홍선표, 허동현, 김성호, 최현식 등 여러 교수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분들의 모든 고견들을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 고견들 덕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집 발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정신 역주 작업에 매진하는 한편 발간 취지에 공감하여 계획안을 만들고 편집 및 출판 과정에 수고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연구교수 오용석 박사, 잠깐 인사합니다. 기독교 관련 이승만 저작의 역주 및 해제를 담당하는 한편 기독교계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신 오늘 사회를 맡아 계신 교회 사학자이시고 신학박사이신 김영근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어려웠고 또 이 전집이 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학문 후속 세대로서 저희가 못다한 일까지 앞으로 맡아서 계속해 나갈 우리의 젊은이들, 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우리 연세대학교, 전임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을 십시일반의 노력으로 챙기고 보살펴준 유지윤, 김주희, 김정민, 한서영, 박현우, 박지원 등 젊은 연구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행사도 이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멸과 무오를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연세대학교를 통해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군함 이승만의 저작들이 앞으로도 가능한 무오하게 출판되어 불멸의 문화재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